자, 1대1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대 영전인데, 지금, 순밴 됐습니다.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보안을 위해서 잠시 화면은 꺼둘게요. 자, 영전 대 영전. 과연 누가 이길지. 우리 각기님은 뉴비인데,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여서 어떻게 게임을 진행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1위였다가, 1차 방어 실패로 1대1 랭킹 2위로 떨어진 우리 카서스님. 과연, 이번에 그 소력전을 치를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기면 카서스님이 다시 1등으로 가는 거죠? 1위로. 과연 1위로 갈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기님, 뉴비로서 과연 1승을 하고 25위에 있을지 아니면 27위로 시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야, 좋습니다. 나, 네, 무서워 죄송한데 일단 각기님은 클린트 전멸을 들었고 우리 카서스님 라파를 했습니다. 라파의 세례를 들었습니다. 이거 뭐죠?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건가요? 번외편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한테 발리면 개 부끄럽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과연 누가 이길지. 나츠님, 밥 먹고 오셨다고, 네. 밥뭐 드셨어요? 주빈아 지금 1대1하고 있어, 오랜만에. 네, 먼저, 라파가 먼저 나옵니다. 푸시를 해요. 둘다 장거리 캐릭터죠? 오호. 장거리 캐릭터는 쉽게 못 나가는 클린트. 야, 라파는 1대1에서 처음 본것 같아요. 에디 라파로 갈 건가요? 아, 먼저 푸시하는 라파. 좋습니다. 아, 나츠님. 소고기에 회에다 소주? 와, 씨. 혼자 먹기, 있기 없기. 그런 건 저랑 같이 먹어야죠. 자, 현재 5호. 5호, 역시, 회복시키면 되죠, 라파는. 5호. 5호. 클린트가 지금 막 밀려요, 뒤로. 클린트가 현재 지금, HP, 헬스 포인트가 더 많이 따른 상황. 근데 지금 회복으로 지금 채웁니다. 현재 비슷하고, 지금, 레벨도 지금 비슷해요. 5호. 5호. 클린트 자꾸 밀려요, 지금. 5호. 클린트, 자꾸 밀리네요. 오. 아, 클린트 자꾸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킬 나오나, 여기서? 여기서 딱궁 나오면은, 궁딱 때리면 끝나죠? 저 지금 현재 아이템 찍은 상황입니다. 야, 자꾸 만화로 피 채우니까, 지금 클린트 계속 밀리고 있어요. 계속 푸시 중인 라파. 야, 끊임없이 푸시합니다. 지금 만화로 피다 채웠죠? 이 목걸이를 두개 찍은 이유가 있네요. 저렇게 하면은 집갈 필요도 없죠? 클린트 아예 나갈 생각을 못해요.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레벨 차이는 없는데, 경험치 차이 좀 나요. 라파가 좀 앞선상. 저는 라파가 그냥 이길 줄 알았, 아, 그냥 질줄 알았는데, 의외로, 클린트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레벨 지금 5대4로, 라파가 좀 앞선상. 궁 피하죠. 궁은 알고 있었네요. 궁 지금 피했어요. 지금 클린트 위험하죠. 피가 너무 없어요, 지금. 어? 근데 좀 세죠, 클린트? 맞으니까 지금 피 후후 따라요, 라파. 푸시합니다. 푸시합니다. 오호! 여기서! 아하!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둘이 다시 붙어야 돼요. 저렇게 잡고 타워에서 안전하게 나오셔야지 이기는 겁니다.
다시 하시면 돼요. 아직 예, 게임 안 끝났습니다. 안전하게 넣으셔야 돼요. 제 룰이 그렇습니다.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제 예상외로 지금 라파가 굉장히 푸시하고 지금 레벨 차이도 좀 나요. 아무래도 라파는 키를 땄고 그 클린트는 키 궁 들어갔죠? 클린트는 키를 못 따고 타워가 키를 땄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야, 무한 푸시 중에 1대1은 모릅니다. 클린트 원딜인데 지금 서포트인 힐러인 라파한테 지금 막 밀리고 있어요. 지금 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계속 그냥 타워에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버스야, 너가 매니저니까 저 대답 좀 해줘. 저 물어본 해부님이 뭐 물어보시는데 대답 좀 해줘. 야, 뭐 클린트는 뭐 완전 붙박이네요. 타워에서 지금 나가지를 못하네요. 지금 타워 상황, 타워 지금 HP가 지금 클린트 쪽이 더 다른 상황입니다. 아, 뭐 전혀 못 나가네요. 클린트는. 자, 현재 아이템 상황입니다. 지금 골드 상황이 2500대 2300으로 역시 라파가 또 앞서고 있어요. 지금 레벨 차이는 없는데 경험치 차이가 좀 나요. 지금 경험치 차이가 라파가 좀 더 앞선 상황. 네, 와, 무한으로 지금 푸시 중인 라파. 시계 소리 난다고 유튜브 방송하는데. 크긴 커. 소리가 들리긴 해. 네, 지금 무난히 파밍 중인 라파. 지금 클린트는 안 보입니다. 와, 이 광경 보셨나요? 지금 원딜인 클린트가 타워에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오, 아하, 아우, 공 피했어요. 다행히. 오, 들어갑니다. 오, 클린트 반전. 오, 역전 가나요? 와, 대박입니다. 클린트 한번 쭉 빼니까 다 지금 미드를 차지했어요. 지금 클린트가 푸시하는 중. 아,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클린트가 유리해지는 것 같네요. 오오, 들어갑니다. 무난히 빠지는 클린트. 두 번째 스킬 무난히 빠집니다. 오호, 궁 쓰죠? 들어갑니다. 아, 킬 따기엔 좀 아쉽죠? 그래도, 이거 뭐, 키피 뭐, 몇 대 때리면 죽을 정도 해놨습니다, 지금. 아, 또 무난히 파밍 중인, 라파. 아, 라파가 이렇게 좋았나요? 예전에, 아카이로 해가지고, 탱을 왜 하지? 막 그랬는데, 아카이, 레일라가 한 대도 못 때리고 이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딜은 1대1에서 안 줬나봐요. 칩니다. 또 칩니다, 지금. 클린트가. 킬 나오나요? 네, 무난히 빠진, 무난하게 빠지는 라파. 네, 현재 지금, 오, 아파요, 지금 클린트. 클린트 지금 많이 세졌어요, 아파요. 궁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죠, 지금. 궁 들어가도, 클린트가 이기나요? 모릅니다, 이거. 야, 클린트가 킬 딸 뻔했죠. 와, 현재 레벨 10대10으로 동점이고, 골드 차이는 4300대
4200으로 지금 클린트가 조금 왔어요. 오, 킬 따이나요? 오, 킬 따이나요? 아하, 무난하게 빠지는 라파. 노련하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노련하게 잘 빠지고 있어요. 오, 타워도 지금 클린트가 먼저 부시네요. 부시나요? 오, 지금 클린트가 먼저 타워 부셨어요. 자, 처음으로 집에 가는 라파. 야, 역시 후반 가니까 원딜에 힘을 발휘하네요. 라파가 처음에는 막 밀어서 뭐지 이랬는데 확실히 클린트가 오 먼저 타워를 부십니다. 좋습니다. 와,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진짜 1대1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진짜 와, 자, 주변에 지금 타워가 부서지는 게 보이죠? 저기 타워가 본진에까지 들어가서, 미니언즈가 들어가서 본진을 치게 되면 타워 남은 개수로 승부를 정하겠습니다. 오오오, 킬, 킬 따나요? 아, 전멸로 노련하게 빠지는 클린트. 좋습니다. 아, 네. 도깨비님, 반갑습니다. 우리 추천하신 분들 추천하시면 부탁드릴게요. 오. 오. 아, 클린트 쉽게 못 나가죠? 라파가 AD 라파라서. 아, 치열한 접전. 지금 타워가 다 부서지면. 네, 타워 남은 개수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아, 타워 못 부시죠? 맞으면서 계속 타워 찾는데 타워 못 부셨어요, 지금. 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카서스 라파. 지금 무한히 지금 푸시합니다. 어, 공도 들어갔는데, 아하, 이거 못 들어가죠? 클린트가 더 아프죠? 괜히 앞으로 갔다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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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따이나요? 오호, 오호. 오호, 킬 따이나요? 오호. 야, 킬 따일 뻔 했죠? 오, 타워 칩니다. 미니언즈. 아, 네. 시청자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클린트 아까 그냥 전멸로 따던가 스킬로 들어가서 딴 후 전멸로 빠지지 왜 자꾸 뒤로 빼려 하지?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빼려고 하는지. 야, 너 중간에서 만났는데, 오, 오. 오, 몰라요, 이거. 클린트, 오, 오, 클린트 세죠? 와, 노련하게 빠져, 오. 뺑! 와, 땄어요. 나와야 돼요, 조심. 오, 뭐야. 야, 이거 이겼네요. 야, 초반에 라파가 그, 푸시를 하더니 결국에는 클린트가 이깁니다. 우리 모두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